3장. 그대는 성도들이 다스리는 자와 정부 지도자들의 권위에 순종하고 늘 선한 일에 힘쓰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또한 남을 헐뜯거나 욕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이전에는 우리 역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하며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세상 일의 노예가 되었고 악한 일을 하며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말이 참된 말이니 그대가 사람들에게 잘 이해시켜주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어리석은 논쟁이나 쓸데없는 족보 이야기,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대한 말다툼을 피하십시오. 그런 것은 아무 가치도 없으며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논쟁을 일으키거든 그에게 경고하십시오. 계속 듣지 않으면 다시 경고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십시오. 그런 이는 자기가 잘못하는 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악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도착하면 그대는 니고볼리에 있는 나에게 빨리 오십시오. 이번 겨울은 거기서 머물 계획입니다. 율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먼저 떠나보내십시오. 여행길이 불편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한 필요한 것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유익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